1박 2일 멤버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과연 라비씨가 호스트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걱정이 앞서실지 1박 동료들도 퀘스천마크에서 만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퀘스천마크 딱 떴을 때 선호 형이 그랬어요. 라비야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제 SNS를 보고 이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함을 호스트 그거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선우 형 한번 전화해볼까? 전방인 만큼 좀 뭔가 많은 분들과 연결해볼게요. 선우 형. 어 라비야. 형. 어. 라비예요. 지금 라비의 퀘스천 마크 첫 방송 진행 중입니다. 아 진짜. 네. 어 왜 톤이 바뀌어요? 아 진행 중이야. 네. 네. 지금 원래 그럼 나가는 거야? 네 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아, 아이고 참 라비 축하하고. 네. 아유. 잘할 건데. 가족같이 말씀하시네요. 네. 우리 가족이죠. 네.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래. 네. 알았어. 퀘스천 마크를 제가 처음에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 근데 나는 사실 이제 라비 씨가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워낙 센스 있고 하니까 너무 통통 칠 것 같아서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 할 거고. 아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던데 그리고. 감사합니다. 선호 형. 아. 뭐 근데 제가 처음에 예. 퀘스천 마크 올렸을 때 이거는 뭐 하는 거야? 호스트는 뭐 하는 거야? 하셨잖아요. 근데 형 이거 크리스마스 때 하셨었다던데. 그니까 그 내가 그거 했었어. 그 네가 나중에 얘기했었잖아. 그니까라뇨 형. 네이버 맞아요 나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그래서 네. 그거 얘기했었. 네이버 거라서 네이버는 얘기는 100만 번 하면 좋죠 형. 아 그래? 했었는데 너무 즐겁게 했어가지고. 예. 네. 기억이 나. 그래서 이해했지. 그때 들려주고 싶어서를 이제. 크리스마스 맞아, 때 맞아, 하셨다고. 맞아. 예. 너무 잘 해주셨어. 선우 형도 목소리가 좋아, 음성이 너무 좋잖아요, 선우 형이. 그래서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좋다, 분위기 좋아, 지금.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어요, 네. 또. 네. 선우 형에게 라비란? 솔직히 말하면, 네. 많이 닮고 싶은 존재예요. 이런 말은 처음. 진짜요? 왜요? 나한테 없는 센스티브한 그니까 센스 같은 거 그리고 재치 이런 것들이 가끔은 라비를 보고 있으면 내가 뭐 이런 1박 2일을 하는데 혹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끔 해줘요. 모든 걸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를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게 해주는 친구라서 많이 닮고 싶어. 이건 진심. 너무 감동적인데. 이럴 수가. 그래서 형이 이제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맞아. 한 번씩 형이 그러잖아요. 네. 아씨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거 하잖아. 맞아요. 그런 거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인데요. 네. 저한테 물음표를 하나 던지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 건가요? 라비에게. 네 질문을 하나 하신다면. 나비에게 질문을 한다면 지금 나비에게 근데 이거 네이버인데 우리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럼요 형. 진짜? 네, 여기 다 돼요. 브랜드 이름 다 말해도 돼요. 네. 욕도 되고 다 돼요 여기. 1박 2일 이 가족들이란 네. 어떤 존재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나에게 1박 2일 팀들이란 우리 배우 팀 연기자 팀 말고 또 스텝 가족들도 이렇게 PD들이 다 네네. 멋있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뭐랄까 항상 뭔가 비슷했던 내 20대의 생활 패턴과 삶에서 네. 어떤 새로운 시작을 만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새로운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좀 큰 거를 새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하나 걱정했던 건 내가 뭐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어쨌든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지.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이걸 같이 하는 사람들이 좋으면 힘든 게 있어도 참 즐겁고 다 추억이겠다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근데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그렇다고 느껴서 너무 재밌고 진짜 저는 국내 여행 같은 거 다닐 일도 없는데 이렇게 형들이랑 그리고 우리 뭐 PD님이랑 제작진분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의 어떤 되게 소중한 청춘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 기록을 사람들이 다 보지만 재밌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감동이네. 예. 아 갑자기 나비 씨가 나가서 라디오를 하는데 내가 감동을 받고 있네. 어쨌든 다음에 형 한번 같이 봐요 여기서. 나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형. 저 말고도 다른 멤버들한테도 전화했나요? 안 했어요. 형한테만 했어요 오늘. 사랑합니다. 어 예. 다른 사람한테도 나비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사람한테 안 할게요. 네. 왜냐면 거짓말하지 마 배신자야.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형 왜냐면 끝날 시간이 다 돼가. 아 그래? 알겠어요 형 고마워요. 잘해 파이팅. 내쉬세요. 아 따뜻한 시간이었어. 오늘 되게 따뜻하네. 네 퀘스천 마크 오늘은 되게 따뜻한 날이네요. 네 통화했는데요 노래 듣고 아 일단 댓글 좀 읽을게요. 신지은님이 라비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네 하셨고 온유님이 둘이 너무 귀여워 그냥 둘 다 귀여워 유 하셨습니다. 선우 형 진짜 좋은 사람이죠. 제 주변에 진짜 다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도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칼리드의 디스클로저.